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우 선물과 뭐 S&P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 모두 다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 흐름을 나타냈지만요. 여전히 시장은 파월의 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외신은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10년물 국채 이 수익률이 3%대를 넘어서면서 주식시장 자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와 종목을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의 전반적인 뭐 주제라든지 네. 어떤 내용이 조금 오고 갈지 궁금한데 네. 어떤 내용일까요? 뭐 주제가 단순합니다. 경제와 정책의 제약 조건의 재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에 관련해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좀 재평가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겠죠. 20대 이후니까 한 20년 가까이 물가 걱정을 안 했거든요. 전 세계가 그냥 물가는 계속 완만한 하락세, 안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냥 그 통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 경기를 좋게 만들지, 조금 너무 좋으면 좀 다운시킬지, 뭐 이런 부분들만 고민을 했다라면 지금은 인플레가 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최근 한 15년, 20년 동안 이어왔던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파월이라든지 많은 그 뭐랄까요? 그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게 공급망 충격에 의한 그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수요를 컨트롤하는 것이지 공급을 더 해라 말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한계를 계속 말을 해왔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해왔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만 본다라면 미국만 본다라면 나쁘지 않죠. 아직까지 경제도 좋고 물가는 조금씩 잡히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자, 경제와 물가 두 마리의 토끼를 정말 잡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게 있지만 다른 나라는 지금 뭐 누더기죠, 누더기.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지 못한 부분들. 특히 환율적인 측면에서 뭐 1,350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죽으려고 하죠. 뭐 물론 유럽의 문제는 아니죠. 러우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어찌되었든 뭐 천연가스 가격 상승, 뭐 유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전력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각 국가별로 금융 파편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크게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다.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된다면 금융시장이 좀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 예를 들어서 뭐 22 라가르 총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조금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는 사실 시장이 이미 아는 것 같아요. 네. 이미 간밤에 너무 많은 연준 인사들이 우리가 금리 인상할 거다. 네. 그리고 내년에 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겠지만 글쎄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고 그쵸. 실질적으로 뭐 4%대까지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중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사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좀 각기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FOMC 회의도 있고 또 굳이 여기서 지금 7월 달에 FOMC 결과에 대해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월이 이상한 말을 했다. 혹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 뭐 이런 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굳이 뭐 시장을 흔드는, 그러니까 시장을 상승으로 만들든 하락을 만들든 흔드는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월의 발언은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지난 7월 달 같은 이제 가자 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언제부터 뭐 관심이 있었냐. 한 2010년, 2014년, 그리고 한 2020년 정도인가요? 21년인가? 뭐 그때 정도 잠깐의 뭐 반응이 좀 중요한 이슈긴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좀 해소되는 측면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저께 상승 나온 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번 전날 저녁에 나온 게 그런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띈다라면 뭐 지수가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별 장세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 월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뭐 금요일은, 그러니까 파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발언을 한다고 하지만 딱 11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시작을 할 거고, 이게 뭐 몇 분을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2시가 넘어가는 것이 12시 넘어가서 끝날 것이고, 미국 시장도 12시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약간 점심시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개장하고 나서.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러한 것들을 뭐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토요일, 일요일 해석을 할 거고, 이 잭슨 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의 평가가 다음 주 월화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의 주가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그렇다면 시장이 좋게 해석을 한다면 뭐 주식 비중을 그때 가서 늘려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오늘 시장 오르더라도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저는 오늘까지는, 제가 최근 한 3주 연속 좀 현금화하자, 부분적으로 현금화를 높이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까지는 그러한 기조가 이어가고 있고, 다음 주 월화 정도 흐름을 좀 보면서 주식 비중을 얼마나 높일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방금 전에 이제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멘텀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볼만한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리오프닝이겠죠. 그죠. 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정부가 입국자에 한해서 PCR 검사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일본 같은 경우는 여행자 그 입국자 수를 뭐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리겠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여행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틀 연속 리오프닝 관련된,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해주었어요. 어찌되었든 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못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각 국가가 여행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생각했던 것 영향이 적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 예전만큼 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온다라면 관련된 종목권들이 좀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단체 여행 관련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기업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카지노라든지 호텔 뭐 면세점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호텔신라를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그 연초에 본 뉴스 중에 하나가, 여행자는 거의 뭐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본다면 90% 이상 줄어들었는데, 면세점 총 매출 규모는 한 30% 정도밖에 안 줄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만약에 여행 수요가 코로나 이전으로 혹은 상당히 그 전보다 좋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난다라면 면세점 매출 규모는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 어저께 그저께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어저께 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오늘 시점에서는 뭐 매수 시점을 아니라고 봐야겠죠? 저는 오늘 이제 어떻게 오늘 시장 자체를 좀 봐야 되는데, 전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한 뭐 어저께 73,800에서 마감을 했는데 한 72,000원 혹은 73,000원 초반이면
뭐 매수 해볼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사실 이슈가 많긴 합니다만은 갈 듯 안 갈 듯. 네. 정말 뭐 언젠가는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갈 테고. 네. 그런 건 알겠지만은 사실 주가에 좀 부담이 있는 거는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도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저께 오후쯤에 나온 거 원전 수주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엘다바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한 3조 원 정도 원전 수주를 좀 했는데 이게 지금 13년 만에 대규모 수주라고 합니다. 뭐 터빈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부품 이런 건데 지금 이것이 이제 계속 엘다바 관련해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한 달 가까이 이제 수주 가능성이 있다. 뭐 조금 기다려 보자 얘기가 나왔고 결국엔 수주를 좀 했다라는 부분들, 작년 12월부터 조금 이제 물밑 협상을 좀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엘다바가 중요한 게 아프리카 쪽이 원전이 그렇게 썩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쪽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원전 관련된 좀 수요를 좀 우리나라가 조금은 확보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고 또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약간 동유럽 국가 쪽에서 원전 계획이 좀 여러 개 있죠. 에너지 위기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동유럽은 아무래도 재정 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신재생이라든지 원전. 근데 결국 원전이 좀 이런 규모가 좀 크다, 발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풍력이 됐든 태양광 원전 뭐 수소는 큰 의미는 없고요. 요 세 개 섹터에서 보신다라면 원전이 좀 후발주자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력하고 태양광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자리인데 원전은 특히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왔고 그 힘이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 기술이라든지 뭐 오르비텍 같은 기업들 조금 추세상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았다는 거는 트레이딩이 쉽지 않은 분들은 사실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실 원전에 대해서 그리 네. 긍정적이진 않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마음속에 품고 계신 진짜 최선호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뭐 최선호 섹터는 아니고 네.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이 언급이 됐어요. 엄밀히 따지면. 네. 그러니까 뭐 원전도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엔터주든 뭐 콘텐츠든 뭐 자동차든 뭐든 다 말씀드렸는데 안 움직인 걸 보고 계신다. 네. 조금 이제 항상 근데 제가 좀 언급하고 나면은 못 간 섹터가 통신 장비주들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찌되었든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약간 지금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이것이 뭐 사망자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지연됐었던 5G 투자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그 뭐냐 각 국가별로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의 뭐가 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그 두 달 전쯤에 삼성전자가 인도하고 최초의 5G 공급 뭐 소식이 좀 있었죠. 뭐 그렇게 뭐 임팩트한 뉴스는 없는데 개별 기업별로 중간중간 수주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군들 다는 아니에요. 몇몇 기업들은 외국인들 매수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뭔가 급등 흐름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고 있고 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몇몇 기업들은 막 10% 이상 그러니까요. 네,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게 순환매 측면에서의 반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제 간다라는 분위기가 먼저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도 뒤따라오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규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이 좀 반사이익을 누리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세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5G 통신 장비주들인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목을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가 살아있거나 조금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을 본다라면 KMW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보고 있고 HFR이라든지 석경 AT 같은 경우는 추세가 계속 살아나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꾸준하게 조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아주 많은 비중은 좀 그렇지만 좀 일정 부분 비중을 담아 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아이폰 14 출시라든지 네. 갤럭시 폴드 뭐 관련된 플립 그쵸. 관련해서 뭐 출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5G 이용자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5G 관련 업종을 봐야 된다라고 전해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